이건 하겠다. 그러죠. 어머님이 청소 전문가인데 안쳐놓고 야 너 뭐야 내 가지 치기 알아? 네 뇌가 지금 가지를 치고 가지를 있어. 치고 있어 지금. 그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13일에 우리 프로하우스 패밀리들과 네.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편한 가정 나와주세요. 아이고. 과일 좀 드세요. 아이고 그래 재윤 씨 고맙습니다. 우리 종근이 과일 좋아한대. 종근아 많이 몰아 종근아. 없다 대고 종근 종근. 괜찮다 종근아. 니하고 나하고 친구 아이가 종근아 맞다 아이가 종근아. 과일 많이 몰아 니 옛날부터 과일 진짜 좋아. 아이고 피부 좋네 종근아. 종근이 종근이 고마워해라. 많이했다 아이가. 많이해도 그래. 자기도 종근아. 이렇게 두 분이 참 친해 보여서 참 좋아. 나도 친해지고 싶은데 종근아. 종근아. 이게 부창 불수가. 종근아. 나 근데 요즘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 와와. 막 대들지, 집 나가지. 나 살 빠진 거 봐라. 아이고 근데 나도 우리 딸내미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딸도 그래? 우리 딸내미도 뭐 밖에 나갔다면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지 혼자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도 안 해. 그렇지 문 잠궈놓고. 그래요. 어머머머머머. 뭐? 아 어딜 도망가려고? 아우 빨리 오세요. 아우 진짜. 아니. 제가 골목길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봤더니 아가씨랑 이 학생이랑 같이 학생들 막 시비 걸어갖고 싸움 붙이고 있더라니까요. 뭐? 아니 걔들이 먼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니까. 어머머 이것들이 진짜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어? 저? 진짜 아빠한테 혼낼. 엄마 아빠가. 아이고 그러니까 왜 싸우고 다녀. 아빠 말 잘 듣지. 교복이 이게 뭐고 교복이요? 이 너무 길잖아. 좀 줄이든가 해야지. 너도 교복이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넓잖아. 바지가. 아 요즘에도 다 이렇게 입어. 예쁘지 않아? 예쁘지가 않다. 이 뭐고 이게 좀. 야 완전 예뻐. 야 됐어. 어차피 어른들은 설명해도 몰라. 아 레알 장난. 레알 장난? 빨리 가가지고 교복 안 갈아입고 올래. 어? 아이 사춘기니까 그러지 않아. 너무 윽박지르지 마요. 아이고 사춘기 뭐 사춘기 저거들만 사춘기. 우리 28춘기야 뭐. 그래 나는 사춘기다 사춘기. 아이 그 사춘기인데 너무 그러면 애들 오히려 더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사춘기라도 잡을 거 잡아야지. 그렇지. 사춘기라도 혼낼 걸 혼내고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 경규 씨 이거 애들 아빠 편 들어야 돼. 애들 편 들어야 돼. 이거 좀 해결해 줘요. 네. 요즘 집집마다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정말 아, 많죠, 많으십니다. 많죠. 왜냐하면 그 누구나 다 사춘기는 이제 거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 네, 그... 정말 정말 환장하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사연까지 보내주신 네네. 그런 상황인데요. 사춘기 나 좀 내버려둬. 네. 그건 지켜야지. 자, 누르세요. 자.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네. 딸의 입장을 지지하신 분이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잘 솔직히 말씀 들었을 말이죠. 네.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둬라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자기 자식이 저러면 네.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딸인데 막 집 나가고 막 남자친구 되려고 막 이러면. 뭐요? 남자친구 죽여드리고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발목 아니에요. 이경규 씨도 딸이 있기 때문에 격한 반응 보이시네요. 네.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어디세요? 됐습니다. 야, 우리 김창수 씨는 역시. 보수적인. 예. 가부장적인. 가부장적인. 딸이 저렇게 싸우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아, 머리가 이상하셨어요? 어? 마음에 안 들으세요? 마음에 안 들죠. 깻잎 머리잖아요. 나도 뒤에서 동생 같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였어요. 본인의 사춘기? 네네. 네.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갔었는데 중국집? 아, 그 시절에는 중국집을 뭐. 갔나요? 아, 중국집. 빼라도 한잔 하셨어요 그때? 그 시대에 술 먹었다 큰일 나게 다 퇴학당했지. 거짓말 마세요. 만두 같은 거 먹고 이제 출출하니까 친구들이랑 먹는데 유독 먹다가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애가 나하고 오빠가 있는 집. 아. 저는 아버지가 6시까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회사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악몽을 지금도 꾼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저 박중규 씨는 역시나 예. 지켜야지. 가부장적인 예, 게 있어요. 예상은 귀엽지 않는데요? 아니 뭐 유난 떠는 게 싫으니까요. 뭐 다들 겪는 사춘기인데 지들만 유난 떠는 자체가 아버지 때부터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뻘짓 하고 다녔을 때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춘기다 그러니까 좀 냅둬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죠. 그래서 아, 사춘기 어쩌라고.